아니야. 그랬다면 보따리가 아닌 아이스박스를 이용했겠지.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변질될 가능성이 크고 냉동식품의 경우는 녹아서 물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다시 말해, 둘 다 아니라는 소리야. 그럼 보따리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먹을 거면서 살아있는 건 아니다? 뭐지? 주인님의 말에 보리수가 고민하기 시작했어. 문화재가 떠들었어. 그럼 간단하네. 죽어있단 소리잖아. 바닷가니까 나물 종류는 아닐 거고. 그럼 미역이겠네. 주인님은 또다시 고개를 저었어. 미역의 경우는 완전히 건조시키기 때문에 택배를 이용해도 돼. 또 마른 미역은 부피가 커서 보따리로 싸기 힘들 거야. 보따리로 싼다는 건 보통 작은 사물일 가능성이 커. 작은 것들을 한 데 모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포장하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내 생각엔 해풍으로 말린 생선일 것 같아. 해풍으로 말려? 보리수가 놀란 듯 되물었어. 응, 우리 할머니도 마당 한쪽에 그날 잡은 물고기를 손질해 걸어두었어. 바닷바람에 생선을 말리는 거야. 애써 잡은 싱싱한 생선을 왜 바로 안 먹고 말려서 먹는 거야? 생선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부패를 막아줘. 그만큼 보관이 쉬워지고 맛도 좋아지지. 아, 그렇구나. 역시 바닷가에서 와서 그런가? 척척 박사네. 문화재가 감탄하며 말했어. 주인님은 다시 사건으로 돌아왔어. 어쨌든 이쯤 하고 어서 할머니의 짐을 찾아드리자. 좋아. 뭐부터 할까? 정보 수집. 정보 수집? 주인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보리수가 자신의 가방 속에서 작은 수첩을 하나 꺼냈어. 긴 줄이 달려있어서 목에 걸 수 있는 수첩이었어. 그리고는 볼펜을 들어 메모할 준비를 마쳤지. 후, 보리수 제법인걸? 언제 저런 걸 다 준비했을까? 오, 보리수! 그러고 있으니까 유능한 조수 같은데? 문화재가 말했어. 보리수가 웃음 띈 얼굴로 대답했지. 분명 강탐과 함께라면 사건이 따라올 것 같았어. 자, 어서 시작해, 강탐. 좋아, 출발지부터 보자.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주인님의 물음에 할머니가 답했어. 네 말대로 바닷가에서 왔어, 속초야. 어딘지 알겠니? 네, 그럼요. 알고 있죠. 그럼 여긴 몇 시에 도착하셨어요? 10시쯤 도착했어. 그런데 어쩌다 잃어버리셨어요? 왔다 갔다 하다 흘리셨어요? 할머니의 말에 문화재가 고민하며 말을 보탰어. 그를 본 주인님이 문화재의 고민을 덜어주었지. 그건 아니야. 아까 봤잖아. 아주머니가 갖고 계신 보따리와 헷갈릴 정도면 못해도 그만한 크기의 짐이라는 거야. 그 정도 되는 크기를 바닥에 흘리는 건 어려워. 흘렸어도 곧장 알아챘겠지. 그럼 짐을 한 곳에 둔 채 할머니가 다른 어딘가로 움직였다는 뜻인데, 혹시 화장실에 다녀오셨어요? 주인님이 물었어. 할머니는 손뼉을 치며 대답했지. 아이고, 아유, 잘도 맞추는구나. 그래, 맞아. 오는 내내 참았더니 너무 급했지 뭐니. 아휴,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내가 화장실에 가는 게 아니었어. 그 바람에 짐을 잃어버렸으니 말이다. 화장실 갈 때 짐을 가져가시지 그러셨어요? 문화재가 말했어. 주인님이 할머니를 대신해 말했어. 아무래도 먹거리라서 챙겨가지 않으셨겠지. 그리고 또 잠깐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 아휴, 아휴, 그래. 네 말이 맞단다. 잠깐이라 괜찮을 줄 알았어. 할머니는 혀를 차며 한숨 지었어. 주인님은 고개를 빠끔히 빼며 주위를 둘러보았어. 그리고는 큰 기둥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던 공용 화장실을 찾아냈어. 이용한 화장실이 저긴가요? 주인님이
방금 전 눈으로 확인한 화장실을 가리켰어. 어, 맞아. 저기야. 분명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짐을 보았어. 짐은 의자 밑에 두었단다. 혹시라도 헷갈릴까 봐 기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의자라고까지 확인했었어. 네 번째 의자라? 잠깐만요. 그때였어. 주인님은 몇 걸음 더 앞으로 걸어가 다른 의자 쪽으로 다가갔어. 의자에는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지. 주인님은 허리를 숙여 의자 밑을 훑었어. 양쪽으로 말이야. 설마 분홍색 보따리를 찾는 건가? 하지만 보따리는 보이지 않았어. 주인님은 허리를 세우고 생각에 잠겼어. 주인님의 시선은 의자에 앉아있는 네 명의 사람에게 꽂혔지. 그 사이 보리수와 문화재 그리고 할머니가 가까이 다가왔어. 보리수가 말했어. 왜 그래, 이치야? 뭘 알아냈어? 응, 알아냈어.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 할머니의 짐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그 목격자를 찾으려 해. 목격자? 응. 보리수, 문화재, 과연 이 중에 누가 할머니의 짐을 목격했을까? 주인님이 물었어. 어느새 할머니가 다가왔어. 그게 무슨 소리니? 내 짐을 본 사람이 있다고? 네.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분명 여기에 있어요. 그 목격자가. 자, 그럼 누구한테 물어볼까? 글쎄. 보리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어. 양쪽으로 갈라진 의자에는 총 4명의 사람이 있었어. 그중 한 명은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학생이었어. 꽤 두꺼운 책을 집중해서 읽고 있어. 또 다른 한 명은 눈을 감은 채 이어폰을 끼고 있어. 음악을 듣고 있나 봐. 다른 한 명은 중년 남성인데 통화 중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탐색이라도 하듯 힐끔거리고 있어. 마지막 한 명은 손에 쥔 핸드폰을 보고 있어. 이어폰은 끼지 않았지. 옆에는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이 놓여있는데 말끔하게 비어있어. 그런데 누구지? 할머니의 짐이 어디로 갔는지 알만한 사람이 말이야. 그때 문화재가 주인님에게 속삭였어. 저기 통화하고 있는 사람 아니야? 자꾸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어때? 수상하지? 우리를 보는 게 아니야. 우리 뒤쪽에 있는 큰 시계를 보는 거지. 별다른 소지품이 안 보이는 건 어디로 떠날 계획이 없다는 뜻이야. 그런데 터미널에서 그것도 광장을 서성이며 시계를 본다? 그건 아무래도 누군가 곧 이쪽으로 온다는 걸 의미할 거야. 그때였어. 주인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 소녀가 손살같이 우리 곁을 지나 그 사람에게 뛰어갔어. 그리고는 폴짝 뛰며 안겼지. 아빠! 어때? 내 말이 맞지? 이로써 저 사람은 완전히 제외해도 되겠어. 그건 또 왜? 할머니가 짐을 잃어버린 시간은 도착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우리를 만난 시간인 10시 30분 사이야. 즉, 30분 사이에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 게 타당해. 하지만 저 아저씨의 딸로 보이는 소녀가 터미널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40분. 저 아저씨는 자신의 딸이 언제, 어디서, 또 몇 시에 도착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야. 그렇다면 30분이나 되는 시간을 미리 와서 기다렸을까? 난 아니라고 봐. 그러니 시간상 저 사람은 할머니의 분홍색 보따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을 거야. 아, 그렇게 되는구나. 잠자코 듣던 보리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문화재는 주인님에게 재차 물었어.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해? 바로 빈 도시락을 옆에 둔 채 핸드폰을 보고 있는 젊은 여자분. 저분이라면 알 수 있을 거야. 어째서? 빈 도시락 위에 버스표가 있어. 그 표가 절단되지 않았지. 즉,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야. 반대의 경우라면 표가 반쪽만 있거나 아예 없거나 둘 중 하나일 테니까 말이야.
그리고 도시락이 비어있단 건 이곳에서 식사를 한 거야. 식사를 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뜻이고. 그럼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자. 한 곳에 앉아서 먹을까?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먹을까? 그야 한 곳에 앉아서 먹지. 그럼 고개는? 숙인 채 먹을까? 글쎄? 사람들 앞에서 먹는 게 부끄러우면 숙여서 먹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부끄럽다면 이렇게 확 트인 장소에서는 아예 밥을 먹지 않겠지, 안 그래? 결국 저 여자분이라면 밥을 먹는 동안 주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아, 그러네. 보리수가 반가운 목소리로 수긍했어. 그때 문화재가 개운하지 않은 듯 물었어. 하지만 책을 읽는 학생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 책갈피 끈이 놓인 위치를 보면 대충 어림짐작할 수 있어. 끈이 지금 읽는 책장 바로 뒷부분에 있다는 건 책을 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이야. 하지만 반면에 꽤 두꺼운 책을 가지고 다닌다는 건 틈틈이 읽을 정도로 책을 가까이 한다는 뜻도 되지.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건 저 학생은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이 돼. 사건이 일어났던 30분 전에만 왔어도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책을 읽었어야 해. 아, 그런 것까지 알 수 있다니? 그럼 이제 물어보자. 주인님은 방금 전 얘기한 젊은 여자에게로 다가갔어. 인기척을 느낀 그녀가 고개를 들어 주인님을 보았지. 그리고는 보리수와 문화재, 그리고 할머니에게로 시선을 옮겼어. 주인님이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뭐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 지금 저희가 할머니의 잃어버린 짐을 찾아드리고 있어요. 짐? 네. 분홍색 보따리인데 못 보셨어요? 아마 이곳에 있었을 거예요. 잠깐만. 젊은 여자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 그 사이 보리수가 주인님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 그런데 이치야,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뭔데? 할머니가 짐을 잃어버렸다는 곳은 여기가 아니잖아. 보리수의 말에 문화재도 맞장구쳤어. 맞아 맞아. 아까 그 아주머니랑 신랑이를 버렸던 곳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이 뒤쪽 아닌가? 맞아. 하지만 그건 할머니가 처음부터 착각하신 거야. 착각? 왜냐하면 그때였어. 주인님이 말을 하려는 찰나 젊은 여자가 손뼉을 치며 주인님을 보았어. 아, 있었어. 저쪽 의자 밑에 분홍색 보따리가 있었어. 여자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어. 문화재가 허리를 숙이며 재차 확인했지. 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당연하지. 아까 청소하는 분이 가지고 가셨거든. 네? 청소하시는 분이요? 그건 쓰레기가 아닌데? 문화재가 소스레치게 놀랐어. 보리수도 아연실색했지. 그러게? 이치야,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아, 그렇게 된 거였구나. 그때였어. 주인님은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웃었어. 그리고는 보리수와 문화재, 할머니를 바라보았지. 그 눈빛은 당당하면서도 반짝반짝 빛났어. 과연 할머니의 분홍색 보따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 청소하시는 분이 가지고 가셨다는데 설마 이미 버린 건 아니겠지? 궁금하다. 주인님이 얼른 해결해줬으면 좋겠어. 어서 보따리를 찾은 후 바닷가로 놀러 가고 싶거든. 그럼 친구들,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려줄게.